네,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네, 검찰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지시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이 이루어졌다고 봤는데요. 이 과정에서 계열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조성음 기자입니다.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며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.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,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SM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죠.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 인수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이 553차례에 걸쳐 2,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비싸게 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90회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수사를 거쳐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 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시점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습니다.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,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또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중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할 것처럼 입장문을 발표했고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.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맞추기를 하고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카카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고 경영 공백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.